증오, 후회, 절망. 인간으로부터 새어나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저주로 변해 주령이란 존재를 만들어낸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괴담들은 대부분 주령이 엮여 있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규모 또한 거대하다. 주령이란 존재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주령의 원천인 부정적인 감정. 이것을 억제해 본인의 주력으로 바꿀 수 있는 통칭 주술사. 그들만이 주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다. 주술사들은 각기 다른 수식과 방식으로 주령들을 제거해 나갔지만 주령들은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 몇 없는 주술사들이 전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벅찬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빠져있던 세계는 평화롭게 살아가던 두 명의 형제에 의해서 크게 전환된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응? 질문이 뭐지? 기술은 엄청 빨리 발전하는데 왜 1년 전, 5년 전, 10년 전의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미제 사건에 관심이 많네. 미제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미제 사건인 거야. 네? 범인을 찾고 싶어도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든가 목격자의 진술이 말이 안 된다든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증거들이 나왔다든가 뭐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지. 미제 사건... 감사합니다. 그래, 질문은 더 없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바로 집 들어가라. 내 동생! 아... 형 또 왔네. 집 안 가냐? 가야지. 근데 그것보다 우리 반을 그만 좀 찾아오면 안 돼? 어? 왜? 형이 동생 반 좀 찾아오겠다는데. 반 친구들이 불편해. 선배가 그렇게 갑자기 찾아들어오면. 에이, 불편한 애 있으면 말해. 야, 진짜 확 그냥 불편하게 만들어버리게. 내 동생은 내가 평생 지킨다. 그 말은 백만 번 듣네. 가자, 씨. 어, 가자! 아, 저 돈 없어요. 형, 그냥 가자. 응? 형? 동작 그만. 지금 112는 불러놨고 내 교복 보면 알겠지만 난 경찰과 학생이야.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도망가라.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다친 데는 없어? 네. 다행이네. 그럼 조심히 집 들어가. 어, 저기. 응? 무서워서 그러는데 집까지만 데려다줄 수 있을까요? 아, 그래? 달아, 집 혼자 갈 수 있지? 어, 그리고 오지랖 좀 그만 부려. 에이, 오지랖이라니.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 지켜야지. 저 소리도 또 하네. 먼저 집 간다. 가자. 집이 어느 쪽이야? 아, 여기로 오세요. 집 이쪽 맞아? 점점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맞아. 응? 착한 인간 죽이는 게 제일 재미있어. 괴물, 괴물이다! 아, 형 언제 오는 거야? 저녁 먹을 때 다 됐는데. 아, 배고프네. 여기 우리 동네네? 오늘 오후 5시경 경찰고등학교 한 학생이 파악되지 않은 흉기에 몸의 일부가 절단돼 살해당했습니다. 살해자는 파악 중에 있으며 도주 경로 또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2년 전 도쿄시티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과 거의 비슷하며 현재까지 나온 증거로는 2년 전 살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상 페라볼 소속 기자 흑빈이었습니다.
설마... 에이... 말도 안 돼... 형... 형... 형! 안 돼...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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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수사 중인 거 안 보여? 꺼져. 저... 확인만... 확인만 하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 형일 리가 없어요. 저기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니네 형이야? 아니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학생증이 있네요. 이름 생야. 경찰고등학교 3학년. 그쪽 형 맞아요? 형 맞나보네. 아, 여기서 질질 짜봤자 해결되는 거 없거든? 구석가서 울어줄래? 시끄럽게. 헐, 저 학생 동생이야? 어떡해. 이거 혹시 너희 형 거니? 네, 저희 형 거예요. 증거물로 제출해야 되는데. 너희 형 거면 가져가봐. 힘들겠네. 난 수사나 하러 간다. 어? 같이 가! 나 지켜준다면서 이렇게 빨리 떠나면 어쩌자는 건지. 벌써 보고 싶어요. 형이랑 해보기로 했던 것들도 많고 보기로 했던 영화들도 많은데 매일 귀찮단 핑계로 하나도 못해서 진심으로 미안해. 형이 있는 곳으로 금방 갈게. 와, 죽으려니까 헛게 보이네. 뭐야, 진짜야? 말도 안 돼. 어차피 오늘 죽으려 했는데 여기서 죽는 것도 나쁘지. 내 동생은 내가 평생 지킨다. 형이 지금까지 지켜줬는데 저런 괴물한테 죽는 건 억울하지. 형, 형 같은 사람이 있을까?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아무나 저 좀 살려주세요! 괴물이, 괴물이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진짜, 창문 열어보는 집 하나 없네. 형 미안. 형이 있었다면 날 지켜줬을 텐데.
괴물끼리 싸우고 있어. 괴물이 괴물을... 너도 날 죽이려고 하는 거냐? 그래, 죽일 거면 죽여. 충분히 발버둥 쳤다. 얼른 죽여. 어째서 안 죽이는 거야? 응? 어? 그 심장에 있는 부서. 형 목걸이는 안 똑같은. 설마... 형? 형이야? 형 맞지? 나 지켜주려고 온 거야? 이야, 저건 또 뭐야? 재밌어 보이네. 이 거리에서 날 느낀 건가? 그림자 주법, 그림자 걷기. 우와, 놀래라. 생각보다 강한데, 획급 주령 정도 되겠다. 그럼 좀 즐겨볼까? 그림자 걷기. 귀엽네. 암전배기, 암전, 흑작도. 그림자 소용돌이. 암전, 흑작도.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뭔가가 이 녀석을 조종하는 건가? 이 주령과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 응! 찾았다. 그림자 묶기. 네가 저 녀석 본체야? 뭐? 안 말하지 마, 알고. 너 주령, 네가 소환했냐고? 몰라. 모른다고? 저 주령의 기운이 너한테서 뿜어져 나오는데? 정말 모른다고. 진짜 모르는 표정이네.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너 나랑 같이 좀 가자. 네? 어? 일어났네? 잘 잤어? 뭐야, 여긴 어디야? 그런 거 궁금해하기 전에 너한테 몇 가지 알려줄게. 닥쳐, 이거 풀고 말해. 대화할 생각이 없으면 안 될 텐데. 첫 번째, 너의 사형이 결정됐거든. 뭐? 날 사형시킨다고? 내가 소환하는 주령, 그 주령이 우리에게 위험하다 판단해서 널 사용하라고 결정이 내려졌어. 소환이라니. 그리고 주령은 또 뭔데? 널 위해 싸웠던 그 괴물. 우린 그걸 주령이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는 그 주령을 죽이는 일을 하지. 주령을 죽인다고? 응. 근데 자세한 건 너와 거래를 한 후에 알려줄게. 거래라. 어차피 죽일 거면서 거래를 뭐하러 해. 다 필요 없어. 살려줄지도 모를 텐데? 죽인다 했다, 살려준다 했다. 왔다 갔다 하네. 배짱은 진짜 좋네. 죽음이 안 무섭나? 어차피 죽으려 했던 인생이야. 그딴 거 무서울 리 없지. 그럼 좀 곤란한데. 아, 그 주령. 너와 무지 가까운 사이 같던데? 궁금하지 않아? 널 지키려는 주령은 주령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날 지킨다? 그 주령을 이용해서 우리랑 같이 주령들을 잡는 게 어때? 내 주령을 이용해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 지켜야지. 안 그래?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 지켜야지.
내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주령을 잘만 활용한다면 수백 명... 아니 수천 명도 가능할걸? 만약 거절하면? 사형? 선택이 없네. 알겠다. 뭐부터 하면 되는데? 존댓말부터 하지? 반말하는 게 거슬렸거든. 네. 재밌네. 주술고전에 입학한 걸 환영해. 와... 학교가 옛날 느낌이네. 응. 우리 학교의 자랑이지. 전교생은 몇 명이나 되죠? 한 300명 되나? 5명. 그리고 너까지 6명. 어? 네? 6명? 따라와. 6명이 말이 되나? 이제 여기가 너 혼자 생활할 기숙사 방. 그리고 이건 학교 교복. 그 촌스러운 교복은 벗고 이걸 입고 생활하면 돼. 입고 나와. 네. 오! 안녕하세요. 수업 가는 거야? 네, 선생님 수업이잖아요. 아, 맞다. 그랬지?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선생님, 이 녀석 대체 뭐죠? 아, 인사해, 전학생. 아니, 그게 아니라 주령의 기운이. 아, 그것 때문에? 전학생의 힘, 잘 챙겨줘. 가자. 아, 네. 뭐야, 기운이 장난 아닌데? 자, 수업 시작한다. 자리에 앉아. 오늘은 전학생이 있다. 들어와. 안녕. 이번에 새로 전학 온 달이라고 해. 그리고 너 뭐야? 치워. 에이, 그런 기운을 뿜어내면서 어떻게 그래? 응? 라테 앉아. 네? 얼른. 네. 다들 놀랐겠네? 이번 전학생은 주령을 데리고 다니는 달이야. 잘 부탁해. 주령을 데리고 다닌다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저요. 핑크머리, 그리고 흰머리 남자, 마지막으로 하늘머리. 너네 어제 생야라는 사람의 살인사건을 맡았던 녀석들이지. 우와, 그런 건 우리 차근차근 알아갈까? 진도가 빠르네. 빈자리 가서 앉고. 새로운 전학생이 있으니 간단한 것만 알려줄게. 주령은 4급부터 1급, 그리고 그 이상으로 특급 주령. 4급의 힘 정도는 나무방망이로 때려잡을 정도. 3급은 권총으로, 2급은 샷건으로, 1급은 탱크 정도면 되겠네. 그리고 마지막 특급 주령은 융단 폭격으로 겨우 잡을 수 있지. 응? 절 지키는 그 주령은 몇 급 정도 되죠? 특급? 어? 특급? 우와! 얘들아, 아직 수업 중. 앞에 봐야지. 네. 우린 그런 주령들을 잡기 위해 주술을 이용하지. 뭐, 자세한 건 적응해가면서 알아가면 좋겠는데... 도와줄 애가... 제가 챙길게요. 옥규! 좋네. 너만 믿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난 먼저 간다. 옥규! 네가 웬일이야? 너 너무 착하다! 그러게, 전학생을 다 챙기고 웬일이야? 알아서 하고 난 쉬러 간다. 나도.
그럼 전학생 부탁한다. 안녕. 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닥쳐. 어? 주령을 달고 다니는 니 따위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아니야. 그러니 이 학교에서 썩 꺼져. 잘 풀리는 게 하나 없네. 그딴 주령 힘을 쓰는 거에 쪽팔린 줄 알아야지. 그 말 하려고 나랑 남은 거냐? 어, 너한테 주는 기회야. 고맙다! 응?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해주니까 반항하고 싶어서인가 의욕이 생겨. 뭐? 오지랖이 넓었던 누가 말해줬거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 지켜야 한다. 지킬 수 있는 힘? 그냥 내가 자퇴하고 싶게 만들어줄게. 못 견. 저게 술씨? 불구로 학교 밖을 나갈래? 아님 멀쩡하게 나갈래? 갑자기 공격을. 네가 뿜어내는 주령의 기운 역겨서 옆에 있으면 토 나올 것 같거든? 선택해. 닥쳐. 그래? 흑. 찢어버려. 그만. 너 진짜 평범한 인간 수준이네. 어제 울었을 때 알았어야 했나. 찌질한 녀석. 찌질. 하나밖에 없는 형이 죽었는데 찌질하다. 우리 형은 죽지 않았어. 형, 도와줘. 특급 주령. 이게 너의 주령이야? 형, 와줬네. 확실히 엄청 강해 보이네. 내 힘도 테스트해볼 겸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100. 늑대가 두 마리. 형, 날 지켜줘. 오규, 네가 나서서 전학생을 챙긴다 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둘 다 선생님의 사랑의 매를 맞고 싶지 않으면 이쯤하지? 흑, 배, 들어와. 너도? 아, 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 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가? 어이 주령, 어제처럼 혼나고 싶지 않으면 들어가지. 동생 해치지 않을 테니. 사라졌다. 다행히 반은 망가지지 않았... 응? 이미 망가졌네? 미안. 응? 학교에서는 존댓말 하라고 했을 텐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불더니가 고칠 거야. 목규는 기숙사로 가보고, 다리, 넌 따라와. 아, 네. 질문 있어요. 응? 뭐지? 왜 주령을 이용하는 저딴 녀석을 우리 학교에 데려온 거야? 분명 위에서 죽이라고 했을 텐데. 우리 옥규가 학생으로서 쓸데없는 걸 궁금해하네. 네가 궁금해하니 살짝만 알려줄게. 위에서 내려온 명령. 아 형, 너의 직감 정확했어. 하지만 난 이 녀석의 배짱 그리고 맷집을 봐버렸어. 너도 분명히 느꼈을 거야. 피부가 엄청 두껍다는 걸.
하지만 피부가 두꺼운 게 아니라 상처가 나기도 전에 상처가 아무는 거야. 왜? 이 녀석의 소환하는 주령이 상처를 고쳐주는 거지. 이것만 들어도 흥미롭잖아.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어기는 거야? 응? 알아서 해. 가능한 저 괴물 녀석이랑 나랑 붙이지 말아줘. 미안. 저 녀석이 좀 싸가지가 없지?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멘탈 좋은데? 일로 와. 아, 네. 여긴 교무실. 난 임무가 없을 때 여기에 있으니 내가 필요하면 여기로 오면 돼. 어, 앉아. 아, 네. 근데 절 따로 부른 이유가... 아, 몇 개 좀 알려주려고 불렀어. 네? 네가 소환하는 그 주령. 주령 이전에 너의 형. 네가 생각한 그대로 너의 형이 맞아. 형... 그리고 두 번째. 너도 아까 들었겠지만 난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어겼어. 너의 사형을. 위에서는 지금도 난리도 아니야. 왜 안 죽이고 널 입학시켰냐고. 아... 저 때문에 난처하시겠네요. 맞아. 완전 난처하지. 그래서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네? 제가 뭘... 네가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신시켜주면서 엄청 강해져야 돼. 아까 그 늑대 쓰는 녀석보다도 더. 강해진다. 뭐부터 해야 강해질 수 있죠? 일단 그 주령을 네 마음대로 조정해보자. 일로 와. 형을 내 마음대로라. 네. 여긴 뭐하는 곳이죠? 훈련장, 여긴 마음껏 날뛰어도 되니까 한번 소환해볼래? 소환이요? 응, 너의 형 말이야. 아, 네, 한번 해볼게요. 형 들려? 지금 형을 소환해보라는데 나와줄 수 있어? 우와,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진짜. 형? 나올 생각이 없는데요? 야, 나라도 안 나오겠다. 이렇게 간절함이 없는데 나오겠냐? 아, 간절해야 하나요? 에휴, 됐다. 내가 도와줄게. 그림자 걷기. 암전배기. 어때? 이제 한번 불러볼래? 형, 도와줘. 나오는 건가? 형? 에이, 힘만 뺐네. 그만둬. 네? 내가 널 죽일 생각이 없다는 걸 이미 그 녀석이 알아. 그게 무슨 말이죠? 상대가 널 죽일 생각이 있을 때 나온다. 이런 거지? 그럼 제가 뭘... 응? 라테, 후니! 선생님! 여기서 뭐해요? 지나가다 다 만나고 저희 운명인가봐요. 안녕하세요. 안녕 전학생. 너랑 나랑도 운명인가? 너희 할 거 없지? 아, 아마도요. 네, 할 게 없어도 너무 너무 없어요. 잘 됐다. 실전 임무 나가자. 여기 실전 임무요? 실전? 저희 시내로 나가요? 어디로 가요? 시내로 나가는 거 맞아? 우리 이렇게 네 명이서 가는 거죠? 이쁜 카페였으면 좋겠다. 이쁜데 맞지? 이쁜데라고요? 어딘데요? 여기. 여기 맞아요? 응? 주령의 기운이 한둘이 아닌데요? 맞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다리와 라테만 들어가서 주령들을 전부 해치고 와.
저랑 전학생이랑 단둘이요? 너무 좋아요. 아, 부담스러운데 차라리 얘랑 가면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혼자 다 할 것 같거든. 자, 출발, 전학생! 간다. 다녀오겠습니다. 선생님, 저 둘만 보내도 괜찮겠어요? 전학생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데. 그래? 난 라테보다 전학생이 더 기대되는데. 와,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이네. 야, 너 학교 어디 나왔었어? 어? 나 경찰고. 경찰고? 너무 멋있다. 짱인데? 아, 고마워. 근데 응?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는데 우리 따로 움직일까? 헐, 나 부담스러워? 옆에 없는 척하고 따라다녀도? 알겠어. 그럼 우리 옥상에서 만나자. 어때? 좋네. 그렇게 하자. 넌 절로 가. 난 일로 갈게. 그래. 주령들아, 나랑 놀자. 주령 안녕. 가루주뻑. 짠! 신기하지? 난 무기를 나만의 공간에 넣고 다니거든. 그러면 우리 천국 가서 다시 만나자. 휘두르기! 빼기! 바르기! 한 번 더 휘두르기! 뭐 간단하네. 옥상까지는 무사히 왔는데 뭐라도 갑자기 뛰쳐나올까봐 두렵긴 하네. 형, 당연히 지켜줄 거지? 형만 믿어. 응? 주령이다. 날 발견 못한 건가? 도와주세요! 저 꼬맹이는 형이 도와줬던. 이런 곳에 왜 들어온 거야? 멍청한 녀석. 주위에 도와줄 만한 게. 이 돌멩이로 될라나? 야, 괴물! 그 녀석 말고 날 먹는 건 어때? 내가 살이 더 많을 텐데. 생각보다 무섭게 생겼네. 아씨, 주변에 무기 될 만한 것도 없고. 모르겠다. 덤벼! 무엇이? 갑자기 도망가네. 애야! 안녕! 또 만나네. 안녕하세요. 나 하나만 물어볼게. 그날 우리 형이 널 도와주고 돌아오는 길에 살해당했거든. 혹시 의심되는 사람 있니? 네, 있어요. 어? 누군데? 너가 우리 형을 죽인 거냐? 그렇지. 인간치고는 너무 강해서 당황했지만 재미있었어. 망할 새끼. 죽여버릴 거야. 근데 너 그 기운 뭐냐? 주령의 기운이 엄청 느껴지네. 우와, 이 녀석을 여기서 만나다니. 훈이, 천천히 와. 선생님 먼저 다리 좀 도와주고 있을게. 기림자 걷기. 네. 오랜만이네?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널 만날 줄이야. 그러게, 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뭐야? 아는 사이? 응? 아, 응. 우린 엄청나게 친한 사이거든. 안 그래? 그렇지. 서로를 못 쪼개서 한단 말. 친구 사이. 그래? 난 언제든지 널 죽일 수 있는데.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위험해지기 전에 도망가야겠군. 어디 도망가봐. 그림자 주법 암전배기. 에, 도망갔나? 저 선생님. 응? 저 주령이 저희 형을 죽인 건가요? 어? 그래? 그건 몰랐네. 그럼 저 주령 많이 강한가요? 뭐 특급 주령이니 일반 주령들보다 강하지. 강하더라. 제가 강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그럼 당연하지. 선생님, 너무 빠르십니다. 선생님, 이 건물의 주령 기운이 다 사라졌어요. 수고했어. 다리 녀석의 주령을 못 본 게 아쉽지만 뭔가 깨달은 것 같네. 아? 깨달은 게 있다뇨? 너의 이름이 후니 라테지. 맞아! 어떻게 알았어? 대박! 잘 부탁해. 나 강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도와줘. 좋네. 아, 도와달라는 건 거절 못하는데. 뭐부터 도와줄까?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아깐 부담스럽다더니 감동이야. 내가 너 엄청 챙겨줄게. 알았지? 가자. 오늘 수고했다. 네. 네. 야. 어? 넌 왜 이 학교에 입학했어? 뭐, 그냥 살기 위해? 살기 위해서? 그것뿐이야? 아니. 그러면? 처음에는 주령이 보여서 살기 위해 들어왔는데 지금은 위험한 사람들을 도와주니 뿌듯해서 이 학교에 들어왔어. 멋있네. 왜? 너희 전부 다 누굴 좀 닮은 것 같아서. 하, 나도 그러고 싶다. 뭐래냐. 늦었으니까 쉬어라. 아, 어. 하루가 기네. 형, 잘 자. 우리 집? 형! 어, 뭐야? 왜 그래? 형이 왜? 응? 딴 봐라. 뭔 일 있었어? 누가 괴롭혀? 아니, 형 괜찮아? 괜찮지. 형,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갑자기 왜 그래? 이유 좀 들어보자. 꿈을 꾼 것 같아. 형이 죽는 꿈. 그래? 그 꿈에서 어땠어? 강해지고 싶어졌어. 오, 이유는? 복수. 그리고 형이 매일 하는 말처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 지키고 싶어서. 다 컸네. 어? 진짜 형 없어도 되겠다. 너한테 형의 힘을 조금만 줄게. 고통스러울 거야.
어? 그게 무슨... 봐라. 강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 형? 형! 꿈인가? 뭐야! 내 몸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아. 머리야. 일어났네. 몸은 좀 어때? 누구세요? 너? 나 너랑 같은 학년 미유. 반가워. 안녕. 근데 여긴 어떻게 알고? 아, 비명 소리가 들리길래 와봤는데 엄청 괴로워하다가 쓰러져 있길래 가르만 하고 있을 뿐이야. 고마워. 지금은 좀 어때? 괜찮아? 좀 괜찮아. 그럼 준비하고 훈련장으로 나와. 응? 선생님이 너 기초훈련 한다고 하던데? 난 구경할 거고. 기초훈련... 알겠어. 가자. 응! 오케이야! 근데 전학생 특별 전학생이라던데? 안 봐도 엄청 강하겠지? 너무 기대된다! 기대하지 마. 저렇게 약한 애는 본 적이 없으니까. 응? 그래? 그래도 난 전학생 응원할래. 너 알아서 해. 애들 안녕. 미호 안녕. 쟤는 또 인사 안 받네. 전학생도 왔네. 전학생도 안녕. 다리, 잘 잤어? 아, 네. 좋아. 그럼 스트레칭하고 준비해. 정확히 뭐 하는데요? 기초훈련? 저 혼자요? 아니... 옥규? 부탁해. 네, 옥규언. 껌둥이 안녕! 저 늑대랑 하나요? 생각보다 엄청 강할걸? 아, 알죠. 엄청 강한 거. 아, 둘이 싸웠었지? 그럼 복수한다 생각하고 이기면 되겠네. 준비 다 했으면 바로 시작한다. 전학생의 기초훈련 테스트 시작! 달리기 테스트부터인가? 준비하고 5, 4, 하나! 땡! 응? 숫자를 누가 줬다고 되냐? 아씨... 뭐지? 몸이 엄청 가벼워. 이야, 생각보다 엄청 잘 달리는데? 미디 이성이야? 와, 전학생 너 짱 멋있어! 뭐야, 전학생 엄청 잘하잖아. 특별 전학생이다, 이건가? 힘을 숨기고 있었던 건가? 자, 바로 두 번째 간다. 두 번째는 뭐죠? 회피? 알아서 피해. 네? 저기 중간에 서봐. 네. 이쯤이면 되나?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준비하고 10, 9, 1, 땡! 와, 전학생 너무, 너무 멋있지 않아? 다 피하는데? 짱인데, 우리가 입학할 때보다 더 강한 것 같아. 오, 전학생 기초 테스트야? 엄청난데? 그치 그치, 대박이야! 신기하네. 라테야. 네? 전학생, 목검으로 기습 좀 해볼래? 헉! 기습이요? 응! 진심으로 한 방만 날려봐. 네! 잘
빠르주법. 폐기. 뭐 이것도 테스트 이런 거지? 그만. 이쯤 했는데도 모든 공격을 피한 거 보면 이 이후는 안 봐도 뻔하네. 라테, 수고했어. 네. 선생님, 모든 테스트 통과인가요? 아님, 다음 테스트도 남았나요? 오, 지금 자신감에 가득 찬 목소리다. 아, 맞아요. 뭔가가 엄청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 있는 표정, 보기 좋네. 누가 기숙사 가서 훈이 좀 데려올래? 제가 갈게요. 고맙다. 다음 테스트. 그런 건 없고 너 정도면 기대해볼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2인 1조로 팀을 짜서 3파전을 하자. 어때? 3파전 대결! 게임 룰도 알려줘요. 게임 룰은 너희가 흔히 아는 인질 지키기. 오, 재밌겠다. 언제 하는데요? 점심 먹고? 전 룰을 모르는데요. 모르면 게임 하기 전에 알려줄게. 아, 네. 굳이 그때 알려준다고? 너 찾으셨어요? 응! 점심 먹고 3파전 인질 지키게 할 거니까 팀 짜려고. 아, 그럼 수업 대신 하는 거죠? 그럼? 그러면 할게요. 오, 팀은 보자. 어, 좋다. 훈이랑 라테, 다리랑 미오, 옥규랑 불던. 어때? 넌 좋습니다. 저도요. 뭐, 얘가 누군지 모르지만 좋습니다. 아, 전 별로. 훈아, 나 너랑 팀이야. 나 너무너무 좋아. 쌤,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방해만 안 한다면. 다 마음에 들어 하니 다행이네. 그럼 점심 먹고 3파전 경기장에서 만나는 걸로. 해산? 점심은 어디서 먹죠? 교실 가면 급식 있을걸? 그거 먹으면 돼. 아, 네. 어제 형이 꿈에서 나한테 힘을 준 게 진짜인 건가? 엄청 고통스럽더니 몸이 엄청 가벼워졌어. 뭔가 더 가능할 것 같아. 근데 그나저나 여기 밥 맛있네. 각자의 기지 위치. 1팀 불던 옥규, 2팀 다리 미오, 3팀 라테 후니. 각자의 기지에 있는 인질을 지키며 다른 팀 인질을 사살하면 되는데 본인 팀 인질이 사살당하면 그 즉시 그 팀은 탈락. 간단하지? 아, 네. 뭐 간단하네요. 기대된다. 전학생이랑 같은 팀이라니 재밌겠네요. 아, 머리 아파. 그럼 바로 각자 위치로. 게임 시작은 내가 알려줄게. 네. 인질은 누가 지킬래?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명이 인질을 지키고 한 명이 몰래 움직여서 인질을 사살하는 쪽 어때? 그럼 너가 지켜. 난 전학생 좀 제대로 상대해보고 싶으니까. 그래, 알아서 해. 게임 시작까지 기다리자. 이번 작전은 좀 특별하게 짜보는 게 어때? 어? 야, 뭐해? 꽃아, 안녕? 너 너무 너무 예쁘다. 향도 너무 좋아. 넌 이름이 뭐야? 난 라테야. 아, 내가 누구랑 대화하냐. 알아서 잘해야지 뭐. 훈아, 훈아, 우리 인질 말고 꽃 지키자. 어때? 어때? 진짜 답 없네. 망했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어? 넌 능력이 뭐야? 괜히 우리 학교 특별 전학생으로 전학 온 게 아닐 거잖아.
아, 그게 사실은... 응. 나도 몰라. 어? 내가 왜 특별 전학생인지 모르겠는데 나 그냥 생각보다 엄청 평범한데. 사용할 줄 아는 술식은 있지? 아니. 너희가 하는 거 보긴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특별 전학생 맞아? 큰일이네. 아, 미안. 나 때문에. 아, 아니야. 너 능력을 아는 녀석은 하나도 없는 거지? 아마도? 그럼 그걸 이용하면 되겠네. 뭔데? 일로 와봐. 오. 음? 여긴 중앙이잖아. 응, 맞아.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뭘 하려고? 저기 중앙 가서 서봐. 건물 중앙? 오. 뭐 하려는 거지? 이 정도 건물이면 무너뜨릴 수 있겠네. 도끼 조술, 동명 지문. 벽에 독을 놓고 있네. 그렇다는 건 이 건물을 뭐야? 방금 땅이 흔들렸는데, 어? 저기 전학생 아니야? 와, 전학생. 얼마나 힘을 숨기고 있는 거야. 방금 지진 난 거야? 게임 시작 안 했잖아. 아, 게임 시작은 아직 안 했는데 저기 전학생이 본인 힘을 보여준 것뿐이야. 전학생? 대박! 짱 멋있다! 저 정도면 상대하기 힘들겠는데. 와, 이것도 하나의 작전 맞지? 응, 아마 다른 애들이 널 보고 상대하기 싫어할걸? 게임 시작도 전에 힘을 보여준 거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고맙다. 아니야, 가능한 꼭 우승하자. 응. 오, 역시 모범생 미호인 건가? 작전 하나는 끝내주네. 다들 잘 들리지?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다. 10, 9, 5, 3, 1. 게임 시작! 오, 게임 시작했는데? 그러게, 넌 인지를 지켜주면 내가 흔히 라떼팀을 먼저 처치하고 와볼게. 알겠어. 무사히 만나자. 응. 멈추지? 마침 너희 팀한테 가는 중이었는데 운 좋게 만났네. 운이 좋은 건가? 날 만난 건 운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 운이 안 좋다면 좋게 바꿔야지. 바꿀 수 있으면 바꿔봐. 무적 조술, 도끼 조술, 동룡 시문. 불타는 무적 금. 생각보다 지루하네. 뭐 할 거라도 있을라나? 야. 왜? 너 진짜 얼마나 힘을 숨기고 있는 거냐? 힘을 숨기고 있다니. 난 숨긴 적 없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까지 강해지고 건물까지 부술 수 있는 거지? 아, 강해진 건 설명하기 힘든데 건물 부순 건 비밀이라. 비밀? 그래. 그럼 죽는 상황에서도 비밀을 유지하나 보자. 옥견, 박배. 갈기갈기 찢어버려. 온다. 뭐야, 그때랑 변한 게 없네. 왜 힘을 감추는 거냐? 그야말로
넌 왜 임지를 죽일 수 있으면서 안 죽이는 거지? 난 게임에 관심이 없어. 그냥 널 패고 싶을 뿐이야. 그래. 날 패고 싶다. 한 가지만 물어보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잘못? 그딴 거 없어. 너가 마음에 안 들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이 학교에서 꺼져. 하... 그 이유뿐이라니. 생각보다 실망이네. 그러면 나도 발버둥 쳐줄게. 형, 형의 힘 좀 빌려줘. 형의 힘 10%. 내 몸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 3분. 3분 안에 끝내줄게. 덤벼. 토끼조술 자동. 목이 전방으로 방출되고 있어. 지금부터 숨을 참아야 한다. 최대한 빨리 끝내야만 해. 부적 조술. 가르는 부적 작! 터지는 부적 개! 이제야 진짜 보여줄 생각이냐? 3분! 3분 안에 어떻게든 끝낸다. 찢어버려, 흑. 온다, 원류파. 이제 그 강아지들 움직임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재밌네. 그럼 이것도 막아봐. 흑배. 동시에 찢어버려. 전수! 원류파! 이 강아지들 같이 달려드니 빈틈이 보이지 않아. 얼마나 많은 싸움들을 같이 했는지 알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저 앞에 있는 싸가지 없는 놈 한 대 못 때리는 건 억울하지. 강아지들아, 미안. 원류파! 이제 널 패버릴 수 있겠네. 와, 진짜 상상 이상이다. 근데 내 옷결이 전부일 것 같아? 뭐? 설마 또 있냐? 당연하지. 이야! 인질 죽어! 다리미어 팀 탈락! 예! 하, 진짜 아쉽다. 이제야 좀 펼 수 있나 했는데. 이 팀, 미오, 다리, 탈락. 어머, 옥교 안녕? 내가 방해한 거야? 아니, 방해는 무슨. 방해한 게 아니라니 다행이넹. 근데 너네 인질은 누가 지키고 있냐? 우리? 아마, 그러게. 몰라? 그럼 끝났네. 응? 뭐가? 니네 인질 쪽으로 내 그림자 하나를 보내놨거든. 아이고, 1팀 승리! 다들 게임장 앞으로 모여. 자, 오늘 3파전 경기 무지 흥미로웠어. 근데 좀 아쉬운 게 많이 보이던데. 아쉬운 거요? 응. 난 1등이라고 생각하는 팀은 1팀이 아니라 2팀 같거든. 근데? 어째서죠? 3파전은 두 명이서 협동으로 이기는 게임이야. 근데 넌 불돈이와 작전에 대해 이야기는 해봤어? 그리고 라테? 네? 너도 마찬가지야. 꽃에 한눈이 팔려서 훈이랑 작전 짤 생각 따윈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팀은 이 팀. 이 팀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 아, 아니에요. 다 리오 덕분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할 말은 아리, 특별 전학생.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거야. 제가 강해지지 않으면 난처해진다고 해서. 그래? 정말 그뿐이야? 사실 아니요. 그럼? 저희 형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누구든 지키고 싶어요. 오, 그거 내 좌우명인데. 아, 그런가요? 너희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니 많은 사람들을 지켜라. 알겠냐? 네. 네. 불도나. 네? 아리 데리고 학교 구경 좀 시켜줘.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수업 끝인가요? 다들 수고했어. 달아, 일로 와. 아, 어. 이름이 불더리랬나? 응, 불던. 여긴 뭐야? 여긴 옛날에 대련장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최근에 문을 닫았어. 그리고 특별한 행사가 없다면 굳이 문을 열지 않고 있어. 나도 딱히 이유는 몰라. 그래, 다른 데 가자. 응? 응? 야, 응? 여긴 주령의 기운이 엄청난데? 당연하지. 여긴 우리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사야. 우리가 재령한 주령들 중 원한이 엄청 깊은 주령들은 이곳에서 관리돼. 오, 그럼 이 안에 엄청 많은 주령들이 갇혀있는 거야?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그렇구만. 무서운 곳이네. 가자. 자, 그리고 여기 어때? 여긴 뭔데? 아, 여긴 별거 아니야? 그냥 나 마음 심란할 때 오는 곳. 어? 왜, 여기 봐봐 한번. 경치 예쁘지 않아? 하, 좀 필요한 데를 보여줄래? 아, 그럴까? 그러면 이번엔 진짜 중요하신 분들이 계신 곳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 나 따라와. 여기 어때? 건물이 학교와 다르게 엄청 세련됐네. 우리 학교를 지탱해주고 계시는 장로분들께서 계시는 곳이야. 장로?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날 사형하라 시킨 건가? 응? 사형? 아, 아니야. 가자. 그래. 아, 뭐야? 달아. 뭐야? 지금 뭐야라고 했냐? 어깨를 부딪혔으면 사과를 해야지. 이야, 못 보던 얼굴인데 너 뭔데 나대냐? 달아, 일단 사과드려. 우리보다 위에 선배님이셔. 선배? 너네보다 주술고전을 1년 더 다닌 2학년 선배다 이거야. 그래서 뭐? 뭐? 뭐 어쩌라고. 선배면 사과 못해? 하, 배짱 한번 대단하네. 배짱이고 나발이고 사과해. 그럼 갈게. 아, 아니야. 가지 마. 못 가게 해줄 테니까.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고통이야. 아우, 손이야, 아우. 엄청 튼튼하네? 너 뭐야? 네 선배. 아니, 그 힘 뭐냐고. 아, 대충 본 눈치네? 순식간에 꺼냈다 넣었는데. 보였으니까
제대로 말해. 흡기 조술? 주령을 내 안에 꺼낼 수 있지. 나 같은 녀석이 하나 더 있네. 너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겠다. 3분 안에 끝내줄게. 주령을 몇 마리나 날리는 거야?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든 빈틈이 앞이 흐려진다. 먼저 사과했으면 쉬울 일을, 어? 요즘 1학년은 싸가지가 없어. 죄송합니다. 아, 아니야. 내일 너희 1학년 애들 다 학교 앞으로 집합해. 네? 네? 못 들었어? 아, 아니요.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보자. 네. 몸이야. 여긴 의무실? 얼마나 쓰러져 있던 거지? 하루나 쓰러져 있었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움직여야지. 너네 친구 관리 안 하냐? 야, 어찌나 싸가지가 없던지. 응? 어? 이야, 주인공 등장했네? 어서와! 너희, 뭐 하는 거야? 딱 보면 몰라? 너 하나 때문에 다 혼나고 있는 거잖아. 그래요. 선배님이니까 존댓말은 써드릴게요. 근데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왜 너무해? 하나가 잘못했으면 다 같이 혼나야지. 그게 이 학교 룰인가요? 아니? 나만의 룰인데? 그럼 지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야, 끝까지 눈에 힘 한 번 안 빼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어제 보니까 별거 없던데 뭘 믿고 까부는 거야? 뭘 믿고 까부냐고? 어, 너가 나한테라도 때리면 인정해줄게. 한 대라도 때리면 저희 다 놔줄 겁니까? 그래. 나 때문에 미안해. 달아, 너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맞아, 저 선배는 우리보다 몇 배나 더 강해. 그냥 고개 숙여서 사과해. 그럼 끝나는 문제야. 너 하나 때문에 뭐 하자는 건지. 맞아. 사과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야. 내가 잘못했고. 하지만 이 잘못된 룰은 바로 잡아야지. 이왕 하는 거 한 대만 때려라. 딱 한 대만. 전학생 화이팅! 고마워. 한번 해볼게. 자, 준비하고 시작! 흡기 조술 2급 주령. 2급 주령, 그 주령부터 부셔줄게. 간다! 원류파! 흡기 응용 1! 천수, 몇 마리를 날리는 거야? 원류파! 이 거대한 놈, 되게 신경 쓰이네. 응용 2! 포기해. 넌 내 주위에 오지도 못할걸? 포기하기 싫으면? 싫으면 뭐... 반 친구들이 너 때문에 혼나는 거지. 나 때문에... 알겠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제 어깨 부딪히고 사과 안 드린 거 진심으로 사과 드릴게요. 그리고 선배를 몰라봐 죄송합니다. 그래, 그렇게 나왔어야지. 하지만 저 하나 때문에 반 친구들에게 이러는 건 용납할 수 없네요. 형, 도와줘. 오, 이게 뭐야. 특급 주령 정도 하겠는데. 어쩌실 거죠? 전 사과 다 했습니다. 위에서 소문 정도는 들었는데 그 특별 전학생이 너일 줄은 몰랐네. 험한 꼴 당하기 전에 간다. 안녕! 갔다. 고마워요, 형. 형, 불렀는데 나타나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쉬어. 얘들아. 야, 내가 말했잖아. 사과하면 끝날 문제라고. 아, 미안. 진심으로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나도 저 선배 마음에 안 들었어. 나도 선배면 모범이 될 것이지. 근데 전학생. 어? 너 너무 멋있다. 아, 우리 교실 갈까? 그래, 가자. 머리 아프다. 아니, 진짜 짱 멋있지 않아? 아니, 안 그러냐고. 와, 아싸, 내가 1등. 응? 여기 앉아야지. 아휴, 이 자리 내 꼬지롱. 근데 오늘 점심 뭐 나와? 그건 내가 반장으로서 알려줄게. 오늘 점심은 육회덮밥이야. 육회덮밥? 와, 엄청 맛있겠다. 아, 시끄러워. 다들 조용.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리, 옥규. 네? 어? 너희 둘 임무가 내려왔다. 임무요? 위에서 내려온 특별 임무인데 엄청 단순해. 뭐죠? 마을에 가면 야쿠자들이 점령했던 터널이 나오는데 그 터널에 특급 주령이 나타난 걸로 추측 중이야. 특급 주령이요? 특급 주령? 너무 겁먹지 마. 정말 그곳에 특급 주령이 있는지 흔적만 발견하고 오면 돼. 너희가 살고 싶다면 특급 주령을 절대 마주치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애랑 가면 안 되나요? 아, 다리가 마음에 안 들어? 네. 근데 어쩌나, 위에서 다리 이름을 말하면서 힘을 준 거라서. 아, 짜증나네. 둘이 잘해봐. 계속 마주치네. 가자. 자, 우린 수업 시작하자. 선생님, 질문이요. 뭐지? 전학생은 천인문데 괜찮을까요? 그럼. 난 옥규가 더 걱정되는걸. 와, 야, 여기까지 오는데 밤이 됐어. 그러게. 야. 응? 한 가지만 말하는데. 왜 또? 방해만 하지 말라고? 아니, 말 걸지 말라고. 잘 들어. 살고 싶으면 내 옆에 있어라. 뭐? 여기 그냥 주령이 아니라 엄청난 주령의 기운이 느껴진다. 내가 널 너무 나쁜 애로 생각했나? 가자. 흔적만 찾으면 되니. 쓸데없는 말 집어쳐. 야야, 잠시만! 네 강아지 안 부르냐? 옥견. 아, 이름이 뭐랬나? 흑? 흑, 주령의 냄새를 맡아. 귀엽네. 가자.
이야... 우와... 이야... 벽이 엄청 화려하네. 야쿠자들은 신기한 재주를 가진 것 같아. 시끄럽네. 야, 근데 주령의 흔적은 뭘 찾는 거야? 흔적을 남기나? 뭐 예를 들면 싸운 흔적이라든가, 아님 시체. 어? 시체? 너의 형이 죽은 곳에 우리가 있었잖아. 우린 거기서 주령의 흔적을 찾고 있었던 거야. 우리 형이 죽은 곳? 그럼 그 주령은 얼마나 강해? 특급 주령. 아니, 어쩌면 그 이상. 뭐? 특급 주령보다 강하다고? 어? 흙이 냄새를 맡았다. 냄새? 그럼 흔적을 찾은 거야? 아니, 주령의 기운. 알아서 살아... 주령... 뭐야... 이 기운...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압도적인 압박감... 이 정도 기운이라면 움직이면 죽는다. 젠장... 어쩌지? 마주치지 말란 말이 이런 뜻이었다니... 아이씨, 모르겠다! 원려! 아! 전학생, 괜히 까부지 말라니까. 다음은 나인가? 야! 잘 들어. 더럽게 아프네. 넌 어떻게든 네 강아지를 이용해 도망가.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면 나한테 신호를 줘. 뭐? 난 네 신호가 오는 대로 우리 형을 불러낼 테니까. 그 주령을 불러낸다는 건가... 믿을 수밖에... 흑! 가자! 야, 주령! 나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거든? 저 녀석을 죽일 거면 나부터 죽이고 가. 날 무시한다고? 야, 주령! 나 아직 살아있다니까? 이번에도 또 저게... 천수! 응? 사라져... 젠장... 이 주령,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길 수 없어. 어쩌지? 그 녀석이 신호를 줄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살이 다 날아가고 있어! 내가 어째서 이런 고통을, 아! 해야 되는 거냐고! 아! 어? 전학생. 흑, 소리쳐. 이 소리. 이제야 도망간 거냐? 아! 그렇다면 지금, 형, 살려줘. 나, 죽고 싶지 않아. 30%. 어딜 도망가? 발버둥 치지 마. 그럼 죽이기 힘들잖아. 극본 천수. 극본 원류파.
아파하지 마. 그 마음이 후회가 돼서 더 강한 주령이 된다. 도망갔네. 주령의 기운이 사라졌어. 이 말은 전 학생이 그 주령을 처치했다는. 흑, 가자. 전 학생 대단하네. 수고했다. 의무실로 데려가 줄게. 전학생! 몸 괜찮아? 근데 여긴... 아, 어제 옥규가 너 데리고 와서 내가 간호해주고 있었어. 고맙지. 그런 거구나. 고마워. 고맙다고? 정말? 너무 좋다! 근데 좀 아파질라 하네. 어? 어디가? 왜? 아파? 어디? 어디가? 머리가 너 때문에. 머리가? 얼마나 아픈데? 열나나? 진짜 눈치가 없는 건가? 아, 맞다, 전학생! 응? 선생님이 너 불러. 일어나면 선생님 방으로 오랬어. 아, 그렇구나. 알겠어. 가볼게. 아, 달아, 달아! 응? 이거 비밀인데 옥규가 너 데리고 와서 엄청 걱정해 하고 나한테 부탁까지 하고 갔어. 간호 좀 해달라고. 뭐? 그 녀석이? 응, 우리 옥규 너무 착하다. 그치? 하, 걔는 알다가도 모르겠네. 알겠다. 고마워. 아잉. 저 선생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아, 안녕하세요. 거기 앉아 있어봐. 아, 네. 경치 구경하시는 건가? 아, 날씨가 좋네. 선생님, 분위기 그만 잡으시고 부른 이유 좀. 아, 분위기 잡는 거 티 났나? 미안 미안. 아, 아니에요. 널 부른 이유는 딱 하나야. 뭐죠? 옥규한테 들었는데 특급 주령을 만났는데 너 혼자 상대했다고. 아, 어제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줘. 기억이 없으면 어쩌죠? 에? 기억이 없으면 안 되는데? 진짠데. 조금이라도 없어? 굳이 말하자면 제가 형을 불렀어요. 오, 그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시죠? 넌 살아있는데 주령의 시체가 없었거든. 주령의 시체가 없다는 말은... 도망갔던가 아님 시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소멸됐던가. 둘 중 하나지. 근데 내가 봤을 땐 도망간 것 같아. 그런가요? 그렇군요. 자, 그럼 진짜 핵심 질문. 에? 옥규를 도망 보내고 시간을 끄는 동안 너가 느낀 건? 제가 느낀 거요? 솔직하게 말해봐. 증오, 후회, 절망. 진짜? 네. 더 강해지겠네. 네가 어제 느낀 그 감정으로 인해서 너의 주술력이 플러스 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하루는 푹 쉬어도 그래야 내일도 화이팅하지. 네,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은 비밀로 해야겠네. 위에서 알면 난리가 나겠어. 옷그 녀석 안 보이네. 야! 어? 나 하나만 부탁해도 돼? 뭔데? 나랑 대련하자. 대련? 싫어. 어? 왜? 이 학회를 학교 허가 없이 학생들끼리 싸우면 안 돼. 엥? 진짜로? 응, 지금까지 너가 싸운 건 운이 좋게 안 들켰을 뿐. 원래는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였을 줄은 몰랐네. 그래도 일만 참아. 이 일? 이 일 후에 뭐라도 있어? 응, 너가 하고 싶어하는 대련, 우리끼리 대련하는 날이야. 너 말대로 이 일만 참으면 되겠네. 맞아, 그때 긴장해. 내가 널 쓰러뜨려줄게. 어? 나? 아니, 너 말고 너 뒤에 있는 녀석. 아, 예. 어? 뭐야, 이 눈빛들? 너희들 뭐... 라이벌 이런 거야? 무섭네. 난 간다. 찾았다. 뭐야, 나 찾은 거냐? 고맙단 인사할 거면 그냥 가라. 아닌데? 응? 그럼 너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내가 너 구해줬는데. 어이가 없네. 정확히 말해, 구해준 건 너가 아니라 네가 데리고 다니는 주령이야. 와, 팩트네. 맞아, 우리 형이 널 구해줬어. 형, 네 형은 어떤 사람이었냐? 형? 나밖에 모르는 동생 바보. 어? 부모님이 먼저 떠나시고 형과 나만 남았는데, 형이 날 키우겠다고 전교 1등 하던 공부를 때려치고 알바를 시작하며 날 먹여 살렸어. 좋은 형이네. 그치. 아, 갑자기 형 보고 싶다. 근데 난 그 주령한테 고마워할 생각 따위 없어. 아, 알아. 기대 따위 안 했어. 그냥 지금 난 우리 형이 너무 보고 싶다. 난 집에 좀 다녀온다. 그러던지. 진짜 오랜만에 온 기분이네.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들어가 볼까? 다녀왔습니다. 조용하네. 형! 보고 싶다. 매일 나한테 침대 양보하고 이 딱딱한 바닥에서 잤었는데, 한 번쯤 양보할 걸. 왜 그랬을까? 형, 내가 미안해. 근데 그래도 형이 떠났는데도 형이 아직 내 곁에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좋다. 아직 여기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그런가, 우리의 공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 형, 다음에 또 오자. 다녀오겠습니다!
10% 동작 그만. 난 주술고전 1학년. 아직 많이 약하지만 너 정도 되는 주령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싸우면 많이 망가질 것 같으니 이쯤하고 도망가지. 살려줄 테니. 눈치가 빠르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뭐야, 작전 실패네. 너 주술고전 학생이냐? 어? 우리 학교를 알아? 어, 나 도쿄에 있는 도쿄 주술고전 학생이야. 아, 그럼 방금 그 주령은 왜 해치우지 않은 거야? 증거 모으려고. 근데 너 때문에 망했어. 몰랐네. 앞으로 오지랖 부리지 마. 짜증나니까.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내가 매일 하던 말인데 듣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분이었구나. 도와준 게 되게 허무하네. 달아, 자? 응? 아, 아니, 앉아. 나 들어가도 될까? 어, 들어와. 뭐야, 너 방이 왜 이렇게 넓어? 넓은 거야? 내 방보다 거의 두 배는 넓은 거 같은데? 뭐, 난 주는 대로 쓸 뿐이라. 근데 왜 왔어? 아, 맞다. 내가 반장으로서 전달해줄 게 있어서 왔지. 너가 뭐 움직이는 가정통신문 이런 거야? 아, 어, 맞아. 아, 미안. 뼈 때린 거냐? 아니야. 괜찮아. 괜찮으면 얼른 알려줘, 가정통신문. 아, 그게... 2일 후에 대련이 있을 건데, 그 대련에서 우승하면 해수욕장 휴가권을 준다고 해서 그거 전달해 주려고. 뭐야, 끝이야? 응, 끝이야. 아, 그래, 알겠어. 방금 가정통신문이라 한 거 장난친 거야. 어, 그런 거지? 어, 장난이지, 그럼. 그래, 그럼 다행이고. 내일 수업 늦지 말고 와. 난 간다. 어, 전달해줘서 고마워, 반장. 여기 애들은 다 별나네. 자야지. 야, 다리야. 다리야. 아씨, 일어나. 너가 왜 내 방에 있냐? 너 엄청 지각이야. 어? 지금이 몇 시인데? 9시. 아, 진짜네. 미안. 요즘 이런저런 일이 있어 피곤한가 봐. 가자. 그럼 주령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생님! 잠꾸러기 데려왔어요! 자리... 네... 지각했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가 요즘 얼마나 수고했는지 잘 아니까. 아,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주령을 이기기 위해서요. 맞아. 주령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뭘까? 다리? 네? 강해지기? 맞아. 제일 맞는 말이지만 본인의 술식을 잘 활용해야겠지. 술식. 선생님! 응? 저희 내일 대련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그렇지. 근데?
그 대련을 위해서 오늘 수업은 대련 연습으로 하면 안 될까요? 다른 애들 의견도 들어볼까? 전 너무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단 좋지. 저도 찬성이요. 누가 훈이 좀 깨울까? 야, 일어나. 야. 나. 훈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뭘? 좋아요. 그래? 졸고 있던 게 아닌가 보네. 자, 다들 앞으로 나와. 네. 뭐지? 말 잘한 건가? 자, 대련 연습은 각자 하는 게 좋지만 너네가 대련 연습 안 하고 딴짓 할까봐 선생님이 직접 하나씩 숙제를 준다. 숙제요? 뭐죠? 일단 훈이. 네? 넌 부적이 있어야 기술을 쓸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부적을 그려둬. 네. 그리고 불던. 네. 사실 넌 기술이 싸우면 어울리지 않아. 애매한데. 아하, 제술식이 장막조술이라 어쩔 수 없죠. 그 장막을 더 거대하게 펼쳐봐. 에? 장막을요? 응? 네. 이번에는 옥규. 넌 그 강아지들도 좋지만 다른 그림자를 만들어서 훈련해두는 게 어때? 알아서 할게. 또 반말. 네. 미호? 네. 미호, 넌 그 독을 최대한 많이 방출시킬 수 있게 힘을 아껴둬. 넌 쉬는 게 짱이야. 네. 라테? 네, 전 뭐 할까요? 휘두르기 1000번? 배기 1000번? 날리기 1000번? 좋다. 지금 말한 거 다 해. 에? 너무 많아요, 쌤. 아니야, 너라면 할 수 있어. 너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마지막, 다리. 네. 넌 너의 힘을 오래 유지하기 힘들어 보이던데. 패드가 몇 분이니? 3분인 것 같아요. 그럼 그 3분을 늘리자. 어떻게 늘리죠? 네 정신력. 폭포에서 강한 물을 맞으면서 너의 정신력을 길러. 그러다 보면 가능해질걸? 네, 알겠습니다. 숙제는 다 준 것 같으니 각자 열심히 하고 내일 대련 때 만나자. 네. 네. 얼마나 더 그래야 돼? 잠아. 장막조술 개막! 도대체 이걸 어떻게 더 크게 만들라는 거지? 지금 하는 걸로가 최대 같은데. 이걸 좀 더 얇고 넓게 한번 펴볼까? 장막조술 개막! 근데 이건 너무 얇은데? 이렇게 얇게 가면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깨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로 좀 연습했으니까 이제 좀 바꿔서 자르주법! 이걸로 해볼까? 가르기! 가르기! 928! 929! 900! 몇 번이었더라? 몰라. 처음부터 하지 마. 가르기 1! 가르기 2! 선생님이 나는 휴식이 제일 최고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볼까? 잘 먹겠습니다. 이 녀석만큼은 아직 잘 길들여지지 않았는데.
연습해두는 건 상관없지. 슬슬 한계인데 이 한계만 어떻게든 버텨보자. 10% 그 이상까지 가보는 거야. 할 수 있어. 어? 한계를 버티니까 이 다음부터는 해볼만한데. 그럼 지금 이 상태로 원류파! 와, 여기가 대련장이야? 그런가 봐. 여긴 우리도 처음 와봐. 엄청 거대하네. 우리 여기서 싸워? 대박! 엄청 거대! 이런 곳에서 싸우면 싸울만 나겠네. 그냥 길에서 싸워도 됐는데 멀리까지도 왔네. 자, 얘들아. 네. 대련장, 엄청나지? 네,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 빌리는데 힘 좀 썼다. 그럼 저희 누구부터 대련하나요? 아, 우리 다리는 역시 진도가 빨라. 일단 다들 안으로 들어와. 아, 네. 자, 그만 두리번거리고 게임 룰과 대진표를 알려줄게. 첫 번째 게임, 팀전. 두 팀으로 나누어져 전투를 벌이고 기절하던가 항복하던가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탈락. A조, 옥규, 미오, 불던. B조, 후니, 라테, 다리. 팀 재밌게 만들어봤는데 어때? 전학생, 우리 팀이야! 훈아, 열심히 해보자. 난 왜 항상 얘랑 팀인 건지. 그래,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좋아. 팀 밸런스도 좋고 전 좋습니다. 나쁘지 않네. 내가 지켜줄게. 그럼 바로 시작할 테니까 각자 위치에 서서 시작하자. 네. 예이. 에이팀 준비 완료. B팀도 준비 완료. 망설이지 않고 시작하겠다. 게임 시작! 그림자국기. 얘들아. 응? 나 훈이랑 1대1로 싸워봐도 돼? 어? 1대1로? 응. 대련 기회도 많지 않은데 이럴 때 한번 싸워보고 싶어서. 알아서 해라. 알겠어. 뒤에서 응원할게. 응? 쟤 왜 혼자 나오냐? 너네 끼어들지 마라. 라이벌 대전이야? 재밌겠다! 후니 화이팅! 아, 이 일전에 말한 게 이런 거였어? 알겠다. 이기고 와라. 어허, 팀전으로 팀을 짜줬는데 1대1로 싸우겠다는 건가? 재밌겠네. 나 나오라고 혼자 나온 거 맞지? 응, 당연하지. 눈치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이네. 눈치 없을 리가. 뒤에 애들 기다리겠다. 얼른 끝내자. 좋지. 도끼조술 자독. 무적조술 가르는 부적 작. 내가 너에 대해 조사 좀 해봤는데 넌 그 부적 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난 너의 부적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끌 거야. 그러니 긴장해. 네가 말한 대로 난 부적이 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그 전에 널 끝낼 수 있다고 100% 확신한다. 와, 실력이 진짜 비슷비슷하네. 맞아. 쟤네는 입학하는 첫날부터 무승부였어. 그래서 라이벌이지. 달아, 넌 내 라이벌 할래?
우리도 좋은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어? 라이벌? 유치해. 안 해. 그래? 아쉽네. 어? 아니지. 너 라이벌은 이미 있잖아. 응? 누구? 저 둘 재밌네. 와, 오끼야. 저러다 한 명 크게 다치겠는데? 다치면 뭐 어때? 내가 다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좀 걱정이네. 이야, 후니 미오. 저 녀석들 싸우는 건 늘 재밌단 말이지. 근데 너무 무승부인데? 야. 어. 이 주위에 있는 독들 좀 치워줄래? 호흡이 힘든데. 그러라고 뿌려두는 건데? 뭐 그렇긴 하겠지. 그러면 이 싸움 길어질수록 내가 불리하겠다. 이 기술 하나로 끝내줄게. 해볼 테면 해봐. 부적조술. 가르는 부적, 불타는 부적, 퍼지는 부적. 설마 저 세 기술을 한 번에? 그렇다면 받아 쳐줘야겠지. 도끼조술, 동령심은. 폭발이. 누가 이긴 거야? 앞이 안 보이는데. 대박! 짱 멋있다! 둘 중에 하나는 날라갔겠는데 누가 이긴 거지? 둘 다 안 다쳤으면 좋겠는데. 어? 보인다. 어? 오늘 미워. 라. 그럼 이어서 게임 시작! 와, 무승부네. 멋있어. 하, 그럼 이제 우리도 시작해보자. 응? 10% 개바. 가루주법. 수고했네. 혼이를 탈락시킨 거면 다 한 거지. 견. 불던, 넌 뒤에서 어머나 해. 찢어버려, 흑백. 헉! 늑대 달려온다! 달아! 내가 흰둥이 맡을래! 휘두르기! 그래. 내가 그럼 저 검정색 강아지 맡으면 되는 건가? 천수. 흰둥아, 너 너무, 너무 귀엽다. 어떻게 그렇게 귀여운 거야? 너 내가 키우면 안 돼? 어, 진짜 너무 귀여워. 원류파. 어? 야, 핑크머리! 집중 안 하냐? 바다 갈 생각이 없네. 맞다, 바다. 바다 가야지. 흰둥아, 미안. 휘두르기, 배기. 천수! 원류파. 아, 이젠 뭐 흑백 정도는 해볼만 하네. 흑백으로는 역부족인 건가? 달아! 어? 우리 같이 바다 꼭 가자, 알았지? 아, 같이? 응, 너랑 나랑 같이 가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뭐 그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 앞에 있는 저 녀석들을 탈락시켜야겠지? 맞아! 내가 먼저 공격할게! 휘두르기! 장막조술! 장막! 헉! 불던이 장막이네! 달아! 와... 이게 뭐야? 장막? 이거 못 깨? 응, 이거 깨기 진짜, 진짜 힘들어! 그래... 한 번만 해볼게! 아... 이 정도면 될라나? 원류파. 하하, 진짜 흠집 하나 안 가네? 이게 반장 술식이야? 대단하네. 어쩌지? 이거 있으면 싸우기 힘든데. 흑이랑 백은 너무 잘 길들여져 소환해도 되지만 이 녀석을 소환하면 불더니까지 위험해지는데 어쩌지? 야, 찌질하게 숨어있지 말고 그 장막 안에서 나와. 그래야 싸움에 끝이 나지. 도발하는 거냐? 어, 도발하는 거 맞아.
너가 큰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난 내 그림자들만 믿고 까불지 않아. 그래? 난 그런 줄 알았는데. 빌더나, 장막 내려. 어? 괜찮겠어? 어. 알았어. 와, 진짜 없앴네. 자신 있나봐? 자신? 있지. 너가 나 한 대라도 때려봐. 한 대? 한 대면 돼? 아. 일로 와라. 여기서 싸우면 좀 곤란하니까. 그래. 천수. 원류파. 우리 싸운다. 빌더나, 우리 이 싸움 구경하다 싸울까? 응? 그래. 나야 좋지. 이 녀석 뭐야? 내 모든 공격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로 공격할 줄 알고 있어. 너 공격할 때 어깨가 너무 뒤로 빠진다. 어깨 좀 내리지? 조용히 해.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래. 피드백 할 때 잘 받아들이지. 멍청한 녀석. 어깨 대단하긴 한데 저런 식으로 하다간 실수할 텐데. 탈락이네. 옥규 장애로 탈락. 아, 멍청한 녀석. 이제 불더니만 남은 건가? 불더나.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 줄래? 기권해. 기권 쌤. 저 기권이요. 불더니 기권. 기권으로 다리 훈이 라테 팀 승리! 자, 다 중앙으로 모일까? 기림자 걷기. 저 쌤, 훈이랑 미호는 잠시 잠든 것 같은데요? 아유, 걔네는 냅둬. 힘이 없어서 그런 걸 거야? 아, 네. 그럼 저희가 우승한 거죠? 아니, 라테 다리는 다음 게임에 참여가 가능해. 다음 게임은 주령 잡기! 저희 주령 잡으러 가요? 어디로 가요? 이쁜 카페? 공주나라? 어디요? 도리야! 네. 부탁 좀 할게. 네. 흡귀 조술 2급 주령. 쌤, 저의 소환해두고 갈게요. 처치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고맙다! 자, 저 주령을 처치하면 된다. 옥규, 불더는 이쪽으로. 게임 시작! 야, 저 정도 주령 해볼만 하지? 응? 그럼 2급 주령인데 얼마나 강하겠어? 좋지. 가자, 천수. 응? 아, 개미다! 개미 안녕? 너 여기서 뭐해? 여기 엄청 위험한데. 야! 야! 나 혼자 상대? 저 또라이, 내가 누굴 믿냐? 나 혼자 해야지. 원류파! 천수! 오호, 다리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엄청 늘렸네. 대단한데. 쌤. 응? 저 녀석 공격할 때 행동이 너무 큰데 그건 지적 안 해요? 아, 그건 저 녀석이 알아서 할 거야. 기대해봐. 알아서? 그래, 알아서 하겠지. 나처럼. 개미야, 여긴 안전할 거야. 잘가 개미. 전학생 이제 도와줄게. 휘두르기 원류파. 휘두르기 전수. 대기. 전학생 너 너무 예쁘다. 공격 짱 이뻐. 너 진짜. 아휴, 아니다. 수고했어. 응? 쌤! 이제 끝인가요? 생각보다 빨리 처치했네. 원래는 여기까지가 내가 준비한 건데 너희가 너무 쉽게 끝내서 아쉽단 말이지. 뭐 더 훈련할 게 있나요? 이 경기를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훈련 아닌가요?
마인드 좋네. 좋아. 그럼 우리 다리를 봐서라도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 마지막이요? 뭐예요, 쌤? 나랑 싸우자. 네? 선생님이랑요? 쌤 진짜요? 쌤이랑 싸워도 돼요? 그럼. 진심으로 안 싸우면 너희 다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자. 그림자 주법. 그림자 걷기. 해보자. 싸움의 첫 번째, 근거리로 싸우는 상대를 두고는 거리를 유지해라. 그럼 제가 다시 가면 되죠. 전학생, 나 먼저 갈게. 휘두르기. 그림자 묶기. 쌤, 이거 뭐예요? 몸이 안 움직여요. 맞아. 선생님은 그 그림자를 풀어줄 생각이 없으니 대주껏 잘 풀어봐. 그럼 다음 다리 어디 한번 덤벼봐. 선생님이 얼마나 강한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봤던 사람 중 제일 강하다 생각됩니다. 쑥스럽게 갑자기 칭찬? 제 공격이 우습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 천수 원류파! 속도, 파워, 대단한데? 이 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 한 달, 두 달 후에는 괴물이 돼 있겠어. 다리! 네? 강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지. 압니다. 그렇지만 피하기만 하고 있는 선생님이 더 비겁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한테는 진심으로 하라 해놓고 선생님은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다리가 선생님을 도발하네. 알겠어. 공격 정도는 해줄 테니 잘 버텨봐. 무진장 아플 거야. 네! 전수! 암전배기. 응? 다리 안 맞았는데요? 달아, 너 선생님 공격을 막은 거야? 대단하다! 아니, 선생님이 일부러 안 맞춘 거야. 꼬바 선생님은 괴물이다. 자, 게임 끝! 다리, 라테, 둘 다 탈락! 네, 선생님 너무 강해요. 그래? 그런가? 이걸 어떻게 이겨요? 너무합니다. 달아, 재밌었니? 네. 자, 오늘의 1등을 알려주겠다. 1등! 1등? 난가? 난가? 나일 거야. 이번 경기의 1등은... 다리! 달아, 짱 축하해! 너 1등이래! 다리는 내일 아침에 바닷가 다녀와. 수업은 안 와도 된다. 아... 받아요. 안 갈래요? 에? 안 간다고? 왜? 바다 짱 이쁜데. 혼자 가면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어허... 혼자 가기 싫다 이건가? 네. 그럼 선생님이 책임질 테니 1학년 다 같이 가자. 네? 진짜요? 예! 달아! 너 짱이야! 선생님 너무 멋져요! 그럼 저희 내일 교실로 모이면 되나요? 맞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해산! 아, 네. 저는 미호 좀 데려갈게요. 잘 챙겨주고. 네. 아, 어디 갔지? 하루 종일 잤네. 방 가서 자야지. 아, 심하려. 야, 끝났으면 좀 깨우지. 깨웠는데 너가 안 일어난 거야. 아, 그러냐? 미안. 그래서 누가 우승했는데? 아, 우승자는 없어. 내일 다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수영복 챙겨. 뭐야?
결국 다 가는 거야? 가서 재밌게 놀자. 에휴, 피곤한데. 알겠어, 고마워. 쉬어라. 야, 핑크머리. 응? 너 아까 우리 짐 다 가져가지 않았냐? 응. 어디 갔냐? 아, 내 자루주법에 다 넣어놨어. 자루주법? 응. 그 네 칼 나오는 공간 말하는 거냐? 맞아, 주머니 같이도 쓸 수 있거든. 나 짱이지? 안전한 거 맞지? 아마? 아, 모르겠다. 근데 선생님이 좀 늦네. 그러게, 언제 오시지? 아, 졸려. 얘들아, 우리 바다 가면 조개구이 먹자. 어때? 조개구이 어때? 오, 조개구이 좋은데? 그치, 조개구이 먹고 싶당. 얘들아, 여름에는 조개구이가 몸에 좋지 않아. 여름은 덥기 때문에 빨리 상하거든. 그래? 그럼 뭐 먹지? 자, 다들 빨리도 왔네. 쌤이 늦은 거예요. 그런가? 미안. 쌤, 얼른 출발해요. 그래, 가자. 네, 가자 얘들아. 출발인가? 가야지. 여기가 숙소인가요? 괜찮지? 네, 그렇네요. 자, 다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다로 모이자. 네! 네. 날씨 죽이네. 쌤, 저 왔습니다. 다리. 너 몸 좋다. 아, 감사합니다. 쌤보다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럴 리가요. 그렇게 쌤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 쌤, 그 왼쪽 팔에 흉터는 뭐예요?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신경 꺼. 네. 액세서리인 줄 알았네. 아, 쌤. 저 파라솔 아래 저희가 써도 돼요? 아유, 그럼. 저기서 뭐 하려고? 자려고요. 완전 잠만 보네. 옥규는 뭐야? 옷을 입었네? 아, 난 물에 안 들어갈 거야. 그래? 아쉽네.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은데. 쌤, 저는 들어갑니다. 그치. 우리 반장은 들어가야지. 그나저나, 여자애들은 언제 오죠? 곧 오겠지. 저기 오네. 쌤, 저희 왔어요. 다 왔구나.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유 시간. 마음껏 놀아라. 예. 네. 물이 차갑네. 야, 다리야. 어? 잠깐 나 따라와봐. 알겠어. 뭐지? 자, 빨리 이쪽으로 와봐. 여기 어때? 여기가 뭐? 여기 다이빙하기 진짜 좋은 곳 아니야? 뭐 재밌긴 하겠네. 그치, 한번 해볼래? 너가 해봐. 근데 내가 먼저 하는 건 좀 그렇고. 에이씨, 너 먼저 해라. 야, 너 내가 올라가면 죽는다. 미안 전화생, 나 먼저 갈게. 야! 저게. 졸려. 쟤네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신난 거야. 뭐가 죽겠는데 잠이나 자지 그냥. 이거 물 색깔 봐. 완전 이뻐. 물도 완전 맑아. 그래. 완전 날 위한 세상 같지 않아? 이거 꿈인가? 꿈이면 어떡하지? 그래. 이쁘긴 한데. 그나저나 바다 너무 이쁘다.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가 봐. 아파! 너무 차가운데? 너 들어가 봐. 견딜만 한 것 같은데. 이걸? 너
강하구나 미호야. 어, 그래. 예, 잠깐. 왜? 야, 우리 나 말고 쟤 어때? 저 옥규? 응, 옥규를 바닥에 확 빠뜨려 버리는 거야. 어때? 재밌겠지? 어, 나야 좋지. 너보다 재밌겠네. 그치. 빨리 가자. 아. 뭐야? 야,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저기 가서 재밌는 거 하는 거 어때?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보면 관심이 생겨질걸? 한번 와볼래? 빨리 와봐. 그래, 원신아 보자. 잠만 말고 와봐. 말 더럽게 맞네. 야, 저 아래 와봐. 엄청 이쁘지 않냐? 하, 뭐가 있다고 그래. 야, 지금 하나, 둘, 셋! 아! 아이씨, 빈 새끼들. 아, 미안. 잘 올라와. 우리 간다. 오케이, 화이팅. 야, 다음에 쌤하자. 아, 좋지. 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어, 완성. 그래, 이게 예술이지. 쌤. 응?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저희랑 같이 물놀이 해요. 아, 선생님은 물놀이는 좀. 아, 물 아직 안 들어가 보셨죠? 어, 안 들어가 보긴 했지. 물이 그렇게 차갑지도 않고 딱 좋아요. 그럼 한번 보러 가볼까? 아, 일로 와봐요. 다이빙이 진짜 끝장나는 곳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어, 여기야? 네, 엄청나죠? 전망이 굉장히 예쁜데? 저기 끝에 한번 봐봐요. 오. 야, 준비해. 하나, 둘, 셋! 에? 그래서? 뭔데? 아, 어, 불던아, 우리 애가 상대할 상대가 아닌데. 아. 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짠! 어! 제가 할게요! 우리 근데 언제까지 놀면 되는 거지? 아마 저녁 때까지 놀면 되지 않을까? 그런가? 네. 아, 쌤! 이제 너무 힘든데요? 나도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배가 불러. 아, 너희 때문에 나도 물 엄청 먹었네. 쌤! 저희 저녁 먹어요! 저녁? 뭘 먹지? 바베큐요! 바베큐 먹고 싶어요! 바베큐? 아, 비싼데. 어? 쌤, 주령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어! 이제야 눈치채네? 뭐하죠? 저기, 바다에 한 주령이 있네? 주령? 저희 주령 잡아요? 저 주령을 처치하면 오늘 저녁은 바베큐 파티다! 바베큐요? 여기까지 와서 훈련이네. 알겠습니다! 난 쉴게 부적 두고 왔어. 물에서 싸울 그림자가 없어서 나도 패스. 난 싸울래! 바르주법! 주령아, 물놀이 같이 하자! 바베큐나 못 참지. 아, 나도 가야겠네. 불더나, 혹시 모르니까 사람들 좀 방벽으로 지켜줘. 알겠어. 어, 다리. 싸움보단 주변 민간인들을 챙긴다 이건가? 아, 라테야. 저 녀석 처치할 거면 물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저 주령 되게 신기하다. 물고기 모양이야. 그렇네. 일단 저 주령이 물 위로 올라올 때를 노리자. 좋아. 어, 전학생! 전학생 완전 멋있다. 망설임 없이 다이빙했어. 저 멍청이. 바닷속에서는 많이 느려질 텐데 어쩌려고. 야, 너네 지금! 대단하네. 도끼조술, 동령 시문.
물고기가 난다! 물고기 가르기! 우와, 진짜 엄청난 녀석이 들어왔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나? 저 정도 가지고 뭘. 아, 너무 많이 잤나? 배고프네. 쌤! 라테! 주량 터치했어요! 수고했어. 저희 바베큐 먹나요? 그럼! 약속대로 오늘은 바베큐 파티다! 크아, 좋네요, 바베큐 파티! 펜션에 가서 바베큐 파티 신나게 하자고! 네! 바베큐 맛있겠네. 배고프다. 예! 파티! 너무 신나! 쌤, 이미 세팅 다 하신 건가요? 그럼! 너희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는 동안 다 준비했지. 오, 맛있겠다. 쌤,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돼요? 부족하면 말해. 더 있으니까. 와, 쌤! 짱이에요! 너무 맛있겠다. 자, 고기는 쌤이 더 구워줄 테니까 얼른 먹어. 네. 난 접시가 비었는데? 나 뭘 먹으라는 거지? 맛있네.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맛있다? 살겠다. 아니, 조개들만 입인가? 뒤에 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여기서 먹어도 되는 건가? 서서 먹기 불편한데 그래도 아예 안 먹는 것보단 낫지. 오! 진짜 맛있네. 우와! 쌤, 더 주세요. 오케이. 그림자 더빙하기. 그림자 돌아가기. 쌤, 저도요. 오케이. 그림자 더빙하기. 그림자 돌아가기. 라테 너도 그림자 더빙하기. 그림자 돌아가기. 쌤, 시끄러워. 미안. 야. 어? 네 강아지들은 밥 안 먹여도 되냐? 걔네는 밥 안 먹어도 돼. 그래? 신기하네. 근데 너... 응? 왜 말 걸지 마? 아니, 이따 시간 되나 해서. 이따? 돼. 그럼 밥 먹고 얼굴이나 보자. 무섭네. 알겠다. 맛있었다. 배불러. 선생님, 저 먼저 들어와서 자도 될까요? 벌써? 예. 그래, 졸린 애들은 들어가서 자봐. 네, 쌤도 같이 먹어요. 선생님 챙기는 건 우리 라트밖에 없네. 그쵸? 그래, 같이 먹자. 쌤, 이것도 드세요. 고마워. 진짜 너희들밖에 없다. 밤바다 좋네. 나 왜 불렀냐? 맞네. 뭐 싸우자고 부른 거면 다시 간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궁금한 거? 너가 전학 온 첫날 내가 널 죽일 것처럼 괴롭혔는데 왜 학교를 안 떠나가 버틴 거냐?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 당연하지. 굳이 학교에 남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 아님 널 버티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 궁금해서. 학교에 남아야 하는 이유는 없어. 그날 널 상대로 버틴 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야. 한 가지? 난 내가 소환하는 주령이 우리 형인 걸 처음부터 알았거든. 근데 넌 내 주령을 무시했어.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형인데 말이야.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절대 지고 싶지 않았어. 하나밖에 없는 형. 그런 이유였을 줄은 몰랐네. 궁금한 거 물어봤으니 난 간다. 나도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대답해 줄 수 있나? 응? 너와 저기 안에 있는 선생님 둘이 무슨 사이야?
선생님과 내 사이가 궁금해? 무진장 궁금해. 형제. 뭐? 형제라고? 전혀 안 닮았는데. 친형제는 아니고 사촌 사이야. 나한테는 사촌형이지. 아, 그래서 안 닮은 거구나? 다른 애들한텐 비밀이다. 알겠어. 말해줘서 고맙다. 고맙긴. 들어가자. 아. 애들 다 잔다. 들어가 자자. 미호야, 미호야. 어? 우리 진실 게임 하자. 진실 게임? 유치한데. 응. 넌 우리 반 애들 중에 좋아하는 애 있어? 쟤네 중에? 응. 아, 쟤네 얼굴 보면 있겠냐? 그럼 넌 있어? 나? 응. 난 다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 다? 그래. 괜히 물어봤네. 미호야, 우리 무서운 얘기하자. 싫어. 자자. 아, 무서운 얘기 시작. 다들 잘 자는군. 옥규가... 여기 있네. 옥규야, 일어날까? 임무가 들어왔네. 임무? 너의 단독 임무. 귀찮은데. 간단한 임무야. 주령이 한 짓으로 추측되는 사건 현장에 가서 조사만 하면 돼. 조사... 알겠어. 그럼 부탁 좀 할게. 난 차로 가야지. 짜증나. 야. 응? 뭐야? 안 자냐? 자다 깼는데 너 임무 받은 거 들어서. 뭐 그렇게 됐네.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사건 현장 조사잖아. 나 이래봐도 경찰고 나왔어. 도움 될걸? 경찰고라. 확실히 내가 할 일이 줄긴 하겠네. 알겠다. 좋아. 옷 갈아입는다. 야, 가자. 야, 걸어가게? 그러면? 기다려봐. 옥견 흑백. 오! 우리 얘네 타고 가는 거야? 걸어가서 어느 세월에 가려고. 우와, 멋있네. 올라타. 이름이 백인가? 그 흰둥이인가? 그 실례 좀 할게. 우와. 가자. 놓치지 말고 가자. 잘 따라와. 저 둘 좋은 친구가 되겠는걸? 그럼 내 임무를 시작하면 되나? 미행.